다리야. 여기 왜 이렇게 넓어? 잔뜩 돌아다니기만 하고 건진 건 없고. 얘들은 다 안 한다고만 하고. 아니 아무리 제이가 전문가라도 그렇지 애들 불러다가 이 비싼 인테리어를 턱턱 고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골라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세팅해놨지. 저 엄마 저희 사실은 조금 오늘 놀래서요. 그냥 결혼 준비 뭐 이런저런 거 의논하느라고 뵙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 비싼 거를. 맞아요 어머니. 이렇게 비싼 거요 갖다 둬도 뭐 어디 둘 데가 없어요. 하긴 그 2층 인테리어 할 게 뭐 있어? 샤시하고 방문 정도 달면은 분위기는 달라지겠다. 뭐? 2층 방? 몰랐어? 순정 씨는? 엄마 제가 오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아 예. 아, 저희 아버지 댁 2층에서 새 들어 살까 합니다. 뭐라고? 아니 내가 너희들 살 집 다 준비해놨는데? 네? 엄마 그건 너무. 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저희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신경 써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니. 저 대표님 저 제 생각에도 그냥 우소장하고 채훈이 자기들 형편에 맞게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니 어떻게 시아버님 댁에서 살아? 야, 그 집 넓어. 살만해. 순정 씨. 순정 씨도 알고 있었어? 아, 네. 저기 아까 오다가 잠깐 얘기 들었어요. 엄마. 언제 드시죠? 몰라. 나 이번에 진짜 너한테 최고로 해주고 싶었는데. 아, 엄마 마음 알아요. 근데 우리 이런 상황에 저런 걸 다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. 그래도 나한테 좀 기회 좀 주지 그랬어. 앞으로 기회 되게 많을 거예요. 내가 앞으로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의논할게. 어머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집도 다 알아봐 주시고 막 이런 가구까지 알아봐 주시고 감사해요. 근데 제이 아버님 집에 살 수 있겠어? 어 우리 사실 이런 말도 했었어요. 아버님 댁에 살다가 또 엄마 집에 살다가 엄마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 댁 집에 같이 한번 살아볼까? 이렇게? 야, 말은 좋지. 참 너희 인생이나 이쁘게 챙겨.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줘요. 한 번만 봐줘요. 몰라. 서운해. 다음에 내가 진짜 일본어로 의논한다.